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자, 목소리로 모든 음악을 제압하는 우리 시대의 뮤즈 한영애 씨, 어서 오세요. 네, 와. 오시는데도 아주 포스가 정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영애 씨. 반갑습니다. 저 한 제가 나는 가수다 이후에 아마 그 이후에 한 뭐 또 한두 번 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공식적으로는 한 10년 만에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습니다. 안녕히 잘 계세요.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한영입니다.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정말 극기 훈련처럼 코로나 네.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아, 여전하신 게 그 예전에도 저한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엄청 그 범접할 수 없는 또 아무튼 선배님이셨는데 그때도 그렇게 항상 저를 보시면 그렇게 인자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아 이렇게 뭐 말도 그냥 이렇게 놓으시지도 않으셨고 늘 그러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소녀 같은 미소를 머금고 계시니까 참 뭐 시간은 한 10년 만에 뵙는 건데 불과 뭐 한 엊그제 이렇게 뵌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정엽 씨 엊그제 네. 뵌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왜 똑같지? 좋은 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도 메시지를 이렇게 반겨주셨는데요. 김미숙 씨가 어머 오늘 한영애님 나오셨네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적인 보이스죠. 하트를 두 개 달아주셨는데 그래요. 딱 그 수식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이스. 와 정서인 씨는 저희가 아는 그분 나오시는 거 맞나요? 대박. 옆 뒤에 대선배님 나오시는 건가요? 긴장 두근 설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송인철 씨도 한영애님 역대급 거물이 나오셨네요. 거물이라는 표현 어떠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관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뭐 가끔씩 어떤 별명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오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많이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는 별명 같은 거 있으세요? 많죠. 그중에 이제 네. 제가 그래도 선호하는 것들 한두 네. 개가 있으면 그 마녀, 소리의 마녀라는 소리의 것과 마녀 좋다. 그다음에 제가 방송할 때 그 청취자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인데 북극여우래요. 북극여우요? 네. 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네.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씀 같죠. 그러네요, 진짜. 그냥 북극여우인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네. 그대로. 네. 네. 거기에 뭐 그 의미는 뭐 한영애 씨가 본인이 다셔도 되고 뭐 우리한테 뭔가를 넘겨도 되고 그죠? 네. 아니 근데 뭐 팔에 기부스인가요? 뭘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네. 과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주 동안은 각도를 요만큼만 피고 접으세요. 그 다음주에는 조금 더 피고. 다치셨나요? 좀 다쳤습니다. 어쩌다가? 뭐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 그것도 이유가 없나요? 네. 어느 날 다쳤어요. 어느 날 다쳤어요?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근데도 뭐 어느 정도나 아,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 2주 건가요? 됐고요. 앞으로 네. 한 4주? 아, 4주 정도 더 하고 있어야 돼요.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도 뭐 독보적인 네, 한영애 씨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네, 유일한 뮤지션이시기 때문에 몸 관리는 이제 한영애 씨는 한영애 씨만의 몸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세요. 좀 뭐 이렇게 뭐라도 감사합니다. 다 좋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아니 사실 많은 후배 가수들이 본보기로 삼는 뮤지션이에요. 무명 가수 이무진을 슈퍼스타로 만든 누구 없소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뭐 경연 프로에서 참 많이 나왔죠. 네. 굳이 뭐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가을 시선, 루실, 조율 뭐 등등등 젊은 가수들이 참 한영애 씨의 노래를 그
재해석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데 혹시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걸 본 적 있으시겠죠? 네,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예,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새로 리메이크를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 저런 호흡도 아 저런 호흡도 소화가 되는구나. 아. 멋있다 이러면서 보죠.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후배의 어떤 노래가 있다면요. 루실이었어요. 아 루실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음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오음계랑 블루스 음계랑 비슷한 지점이 많아서 네. 그분이 나름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표현한다는 게 전혀 무리가 없고 야. 뭐 자기식대로 해석해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예. 누구였어요 루실? 누구였죠?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렬 씨 맞나요? 제가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 고영렬 맞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가을 시선을 리메이크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아. 근데 그분 한 노래도 재밌었고 다 좋았어요. 그 뭐 네. 선배님의 너무 명곡들이 많은데 자 지금 라이브를 바로 좀 청해 들어야 하거든요. 네. 한번 준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저도 뭐 너무 선배님이 나오셔서 사실 제가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저 별로 불편하진 않아요. 늘 선배님은 예전에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뵈면 그렇게 후배들한테 격의 없이 뭐 권위 없이 참 편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뭐 아 잘 계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뭐 여쭤봤던 거는 오늘 포칭을 뭐라고 해드릴까요? 제가 뭐 저 왔다 갔다 해요. 뭐 선배님이라고도 하고 뭐 누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내가 그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네. 참 호칭에 대한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우리끼리는 선배인데 또 그렇죠. 라디오 듣고 네. 계시는 분들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분들한테 선배는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냥 그 사회자가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영애 누나 어때요? 영애 누나 누님, 산소 같지 않아요? 누님보단 낫네요. 자, 영애 누나. 제가 산소 같은 우리 목소리를 가진 영애 누나의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들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조율곡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사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전민 가슴으로 진실을 외면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드럽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지나가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나로 모두 함께 소원 잡는다면 서성다는 외로운 그림자에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게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해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과 하늘과 어린아 이제 내일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더라고 잠자고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잠잠한 하늘님이여 예예 그옛날 하늘빛에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잠한 하늘님이여 그옛날 하늘빛에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의 에름 조율 한번 해주세요 와우. 야.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많은 분들이 한영애 씨의 노래를 뭐 다시 부르긴 했지만 그냥 한영애 씨는 그냥 한영애 씨가 유일한 네. 그냥 수식이네요. 그냥 한영애가 한영애 했네요. 네. 박선희 씨가 산소 같은 영애 누나 하셨고 이상우 씨는 한영애 씨는 목소리가 장르입니다. 목소리가 보물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확실한 컬러를 내는 대한민국의 여가수가 뭐 몇이나 될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허혜림 씨는 어찌 저렇게 고우시고 목소리는 변하지를 않으셨을까요? 보석 같은 목소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제가 뭐 그 영애 누나한테 좀 건방진 얘기를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노래가 많이 늦었어요. 아니, 노래가 어떻게 더 늦었어요 노래가. 저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 경연 프로를 같이 했었을 때보다 노래가 더 늦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오늘은 좀 분위기가 편한가 보죠. 그런데 제가 노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 이런 경험은 거의 처음 아니면 두 번째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객석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기 여성분을 보다가 네. 노래를 하다가 제가 그 세계에 빠지질 못하고 어떻게 눈동자들이 이렇게 내 가슴으로 다가오지 하면서 가사를 여기 뭐였지? 나 지금 노래하고 있나? 이러면서 기억나죠? 1절 때 이렇게 착 흔들렸어요. 그랬다가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내 세계로 돌아와야지. 이거 아니잖아. 진짜 거의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야. 끊고 가려고 하다가 정말요? 이게 또 라이브의 맛이지 그러면서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더 전 좋았던 게 그 쇼맨십도 무대에서의 그 와 그 한영애 씨만의 그 쇼맨십이 와 너무 멋지게 더 빛을 발했는데 또 그런 중간에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전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참. 근데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연습밖에 없죠. 지금도 연습을 어떻게 하세요? 뭐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 먹지 않고요. 연습은 각자 뭐 개인적인 그렇죠. 방법들이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 시쳇말일까요? 목을 턴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좀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아. 그다음에 뭐 좋은 거 보기, 뭐 미술 전람회 가기. 아, 감성 등등의 소리의 것들. 감성을 또 높이면서. 네, 또 다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노래하는 동안은 소리를 가꾸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음정이 전혀 안 떨어지시고 그냥 정확하게 음정을, 아니 조율이라는 마치 제목처럼 노래를 부르시길래 전 옆에서 좀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괜한 얘기가 아니라요. 가끔은 이제 그런 거 여쭤오시는 분 있어요. 그 레코딩 했을 때 그대로의 원키로 노래하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라고 대답하죠.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키를 반 키나 한 키 날려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대 30대 때 뭐 좋은 치기에 의해서 또 피올라가야지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들어볼 때 아 이거는 좀 낮은 키로 부르는 게 좋았어. 맞아요. 라고 생각되는 곡들은 좀 낮춰서 부르기도 하죠. 아 뭔가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노래의 그 진한 맛을 더 한영애 씨는 더 본인 스스로 더 아실 테니까. 아니 뭐 최근에 지난달이죠 싱글을 또 발표하셨어요. 네.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이건 네. 어떤 노래죠? 그 노래 내용만 보면은. 뭐 그것이 주제가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자기는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아플 것 같아. 네.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죠. 네? 그 조동익 씨와 조동희 남매가 그 프로젝트 2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투트랙으로 남녀 가수가 한 곡 똑같은 곡을 발표한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신선하네요. 같은 곡을 네. 네.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동욱 씨가 또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네. 감사의 마음도 있고 아, 네. 그럼 그 한 분은 또 누구예요? 함께 만들었죠. 조동욱 씨 여동생인데요. 원래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네. 아니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를 또 부른 그 잔나비 씨. 아 잔나비 와 최정우 씨가 먼저 최정우 씨. 저보다 한 달 먼저 발표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노래할 때는 그의 노래를 듣지 않았죠. 제 음원이 나온 다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또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 서로 영향을 오히려 안 받기 네. 위해서 듣지 않고 야 그러면 그 신곡 한번 오늘 라이브로 사실은 준비해 오셨거든요. 이 노래를 듣고 또 잔나비의 최정훈 씨의 노래도 저희가 한번 비교해서 뭐 어떤 이건 감성적으로 또 어떤 다른 느낌의 또 여가수와 남가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많은 분위기가 정말 다른 두 뮤지션의 그 노래를 우리가 비교하는 맛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신선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박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불규칙적 통증처럼 한동안은 그럴 거야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목삭일 거야 하늘 하늘 미소가 자꾸만 아름다울 거야 차가운 햇살이 추억을 더 아프게 아프게 할 거야 온몸에 스며든 너의 입자 모두 모두
끝까지 저 시간이 훔쳐가 다시 빈 몸이 될 때까지 불규칙적 통증처럼 한동안은 그럴 거야.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싹일 거야. 온몸에 스며든 너의 향기 모두 바람이 달려갈 때까지 저 시간이 훔쳐갈 때까지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한동안은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정엽의 LP 카페. 자,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요, 한영애 씨가 직접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LP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1993년에 63 빌딩에서 공연한 라이브 실황입니다. 자, 말도 안 돼로 4부 문 열게요. 한영애 씨와 계속 다시 나오겠습니다. 와, 사운드가 끝내주는데요. 와, 말도 안 돼. 93년에 63 빌딩에서 하신 라이브 LP를 네, 직접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아, 이때 네. 기억하시죠? 엊그제처럼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요? 이때 정말 대한민국 네. 최고 세션인 분들이. 아, 그래서 좀 전에 음악 나간 네, 동안 네, 저랑 맡아주셨습니다. 뭐 신대철, 신윤철, 뭐 투기타, 네. 송홍섭 씨가 다 아렌지하셨고요. 베이스 네. 치고 배수현 형님, 드럼. 네.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네. 정말 대단한 연주자들이. 그렇죠 그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다시 드립니다.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독보적인 아티스트 한영애 씨와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의진 씨가 타고난 성량이 있으세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듣고 싶네요. 가습기 튼 것처럼 촉촉하다고 하셨고요. 자, 윤정미 씨가 갑자기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자 한번 외쳐볼까요? 한참을 듣고 있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매력. 영애님 노래에 이끌려 빠져들어요. 자꾸자꾸 애착인형처럼 매일매일 함께하고 봐요. 영애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노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용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핑 돈다고 하셨어요. 아 참 진짜. 자 오늘 한영애 선배님 나온다고 해서 또 방청 신청이 넘쳤다고 합니다. 참 근데 그만큼 또 이렇게 선배님의 공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연하신다면서요? 네. 아. 1년 동안 세 번 미뤄졌던 공연인데요. 아. 9월 23일, 24일 날 연대에서 브로라 바라마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합니다. 야,
얼마 만이시라고요? 2년 만이죠. 야, 어때요? 지금 2년 만에 9월 달에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막 그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실 텐데 좀 네. 감회가 어떠세요? 뭐 설레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청이 많이 들어와요. 말이요? 네. 저는 공연 때 말 거의 안 하거든요. 초대 손님도 없고 그랬는데 좀 이번에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사실은 멘트가 많이 없고 노래가 네. 주를 이루고 대한민국은 좀 멘트를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공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뭐 거의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랑은 오랜만이니까 아니고요. 네. 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의 권고에 의하여 그럴 생각은 좀 있으세요? 네, 있죠. 그래서 음악 얘기도 하면서 네. 뭐 또 사는 이야기 하겠죠. 야, 궁금하신 분들은 9월 23일, 24일에 네,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연하십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무슨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눔 캠페인은 어떤 나눔 캠페인입니까? 네, 악기 집에 잠자고 있는 악기들을 서로 나누자라는 캠페인인데요. 그 서울생활센터 낙원에서 주최를 해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조금 고장난 것 같아 이 악기 버리시기도 없고 그랬다고 갖고 있자니 좀 그렇고 하는 악기들이 집에 있다면 가끔씩 있을 수 있죠. 네, 이 나눔센터에 기증을 하시면. 그 악기를 고쳐서 원하는 분들 또 상간벽지 이런 곳에 보내주는 캠페인입니다. 아,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또 뭐 네.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 아무래도 악기가 옆에 있으면 네. 자꾸 보다 보면 그렇죠. 앉게 되고 뭐 네. 피아노 큰 거는 안 되겠지만 네. 또 음악이 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네.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한 보름 정도까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취지의 또 캠페인을 또 참여하고 계셔서 아,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뭐 LP를 트는 방송 정혜배 LP 카페 이렇게 흔쾌히 또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 이제 밖에서 네. 콘서트룸에서 여기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네. 저는 너무 뭐 다정하고 친숙하고 그런 장면이죠. 예전 음악다방처럼. 네. 그래서 새로 왔고 네. 특히 제가 그 눈매에 빠져서 노래 잠깐 흔들렸듯이 여러분들 뵌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자,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셨죠? 앞으로 그 공연도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계속 저희에게 멋진 음악의 뮤즈로서 또 독보적인 아티스트로서 음악을 늘 건강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네, 영애 누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